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168번째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정치 불량배들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2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을 잡으려는 각 정당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선거 공약들을 쏟아내고 상대 진영의 단점을 공격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타고난다고 말이지요.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한 30% 정도는 우파에, 그리고 30% 정도는 좌파, 그리고 나머지는 중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 와서는 좌우의 개념도 뒤섞여서 이념과 사상보다는 내 편으로 갈려져 진영 싸움이 치열하지만,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평생을 선거에 참여하면서 단 한 번도 정당을 바꿔서 지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기성정결, 내 편은 좋은 사람이고 기성정결 상대편은 나쁜 놈입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해석이 다르고 수용하는 방향이 다르지요. 그렇게 보면 정말 정치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양쪽의 30%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선거가 끝이 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그 한 회기 내내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그리고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비난하고 흠집을 내려고 안달을 하지요. 사실 이들은 국가의 부흥과 경쟁력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요절나도 주야장청 당파 싸움에 몰입되어 쌈박질만 해대던 조선의 정파들처럼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목표 곧 정권을 쟁취하는 데만 골몰하지요. 민주니 자유니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안달복달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놓고 막상 와서 왕을 세우자 일단의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여 어깃장을 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했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불량배들이란 사울이 왕으로 지명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했다가 다른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자 당황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왕에게 드리는 예물마저도 바치지 않은 채 떠나갔습니다.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말 성경은 불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벨리아얄이라는 단어인데 가치가 없다, 무익한, 뭐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매사에 어깃장을 놓고 몽리를 부리는 일종의 정치 불량배들이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면 비록 내가 바라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신사답게 축하해주고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응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회기를 평가해서 잘했으면 더 밀어주고 잘못했으면 다른 선택을 통해 더 나은 나라를 기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내 편,
우리 지파, 우리 지역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정치 불량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치 불량배는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기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새 정부가 되게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